그럼 혹시 그 박사님 머릿속에는 한 몇 곡 정도나 들어있을까요? 그때 당시에 한 3천 곡 이상. 그때 나온 노래는 테이프 하나에 노래가 60곡씩 들어가. 그래도 시간이 남아, 버스가. 그 노래를 모를 수가 없는 거면 손님이 또 그 노래를 해요, 또 따라서. 아니, 그러면 전성기 때 3천 곡 정도를 외우고 계셨으니 우리 미스장하고 그러면 노래 대결을 한번 프로그램 보면 그런 거 있잖아. 노래가 나오면 먼저 그 부르는 거. 자, 우리가 그냥 할 수는 없으니까 메리 네가 졌다 내가 맞는 거고 네가 이겼다 얘들이 맞는 거고. 이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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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1번부터 30번까지 지금 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 마음대로 해. 17번! 17번 빼놓고 몰라. 첫 가사만 알려줘. 몰라. 짜짜짜. 제목도 돼야지. 짜라짜라짜짜짜. 제목. 제목은요. 무조건 무조건이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잘한다.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사람들이 나를. 삐! 1번부터 30번까지 1번. 1번! 1번 노래가 나오자면 몰라. 제목은 서울탱고입니다. 몰라, 노래는 모르죠. 내 나이 묻지 마세요. 그래 몰라. 왜냐면 이 노래가 우리 세대고 차이란 말이야. 정확하게 어느 세대로 들어가시는지 제가 잘 몰라. 아니 우리 70년 80년대인데 내 노래 자사고 나온 노래 그 위에 남의 노래 신경을 안 쓰잖아. 맞잖아. 정답 게임이. 내 노래 갈 때 남의 노래 흥기도 없잖아. 게임은 게임일 뿐 오해하지 말자. 차라리 내가 이기는 방법은 제목만 되면 내가 쉽잖아. 근데 가사 아는 사람이 미안하냐 우리가. 내 말이 맞잖아. 자, 그러면 2라운드는 오케이. 우리가 노래를 틀어드리고. 아니 부석하게 제목을 나올 거 아니야. 금방 네. 나오면 헤리 없네. 난 박사 없네 해가지고 제목 때문에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래. 그래 나 헤리 그게 더 쉬울 거 같아. 그럼 몇 개 맞히느냐. 게임은! 게임은! 오해하지 말자! 그게 나을 거 같아. 그래야 돼. 자, 2라운드는 노래 제목을 맞추는 게임. 아 노래 모르고 나 제목? 네. 오케이 아리가도. 그러면 우리 세 명이서 노래를 먼저 한번. 아 그거 재밌겠다. 그게 재밌겠다. 5초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전반. 계속 좋아 좋아. 예, 예. 5초만 들려드립니다. 2초 2초 3초 4초 5초 4초 시도. 아니 말이 나면 안 들리잖아. 말을 왜 해. 이걸로 해요. 이걸로 할게요. 먼저 잠깐만, 이 사운드 괜찮아? 우리 건물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아,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옆 건물이 철거를 하고 있는 관계로 잡단 잡음이 들어가 있음을 양지하시고 구독자 여러분들은 알아서 들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수정! 남의 열차! 어? 그래, 맞아. 정답! 박사. 오. 따란 따단 옥갱이. 오. 마지막으로 이걸로 이제 우리가 승부를 가르기로 하죠. 가보겠습니다. 있어? 10분 내로? 땡! 얘는 박사님한테. 또 들어보고. 좀 더 들어봐요. 아, 너무 많이 들으신 거 아닙니까? 아! 시도! 이 박사. 야, 내 나이 같아서. 정답!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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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저 이걸로 맡겨야 되나요? 네. 오! 이 드라마. 선생님께서 직접 딱밤을 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에이, 이거 점잖지 못하게. 딱밤이야. 손이 벌써. 아, 갑자기 손에 그렇게 힘이 들어가시면 어떡해요? 사랑의 매는 아름다운 것. 와아! 아니 우리 이 박사님 행사 많이 다니신 거는 이로 말할 수도 없으실 것 같고 한 100억 정도 버셨다는 얘기가. 아 그거는 이제 네. 일본 있을 때 이쪽 다리가 다쳐가지고 이제 막 나갔지. 그때 당시 이제 말 그대로 노래하고 천만씩 받으니까 와.
너는 저기 행사에서 우리 이 박사님 뵌 적이 없지, 선배님? 저는 이제 같이 뭐 라디오하고 이런 적이 있어요. 아, 진짜? 내가 우리 자기를 제일 이쁜 게 뭐냐면 우리 소속이기 전에 그림이 좋잖아. 어떤 그림 말씀하세요? 그림, 여기 말하는 게 디지털 시대란 말이 아날로그가 아니야. 아, 진짜 앉아있을래? 그림 저도 100점이지. 앞으로 전망이 좀 있겠다. 있겠다. 아니, 근데 선생님이 실제로 신기가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 진짜요? 있어요. 아, 신기 무당은 아니고 버스에서 여러 이제 직업을 사람들이 상대하니까 자동으로 이제 알게 된 거지. 개코나 내 무당은 아니고. 아니, 그럼 박사님 저희 행운은 언제쯤 올까요? 내년 5월달 괜찮지? 오! 저는 성이 뭔고? 김입니다. 생일이 언제고? 10월 18일입니다. 다른 사람 말해. 성이 뭐지? 네, 10월 18일. 생일이 언제고? 성은 김이고, 캐릭터이 뭐고? A형입니다. A형이고, 당신은 우리파야. 이 친구가 매를 맞으면 당신을 목숨을 걸고 지켜줄 우리가 있고. 오. 손 좀 이렇게 봐요. 지금 촌스러워, 이런 거 하지 마라. 잘해줬잖아, 그러지? 옛날이란 얘기지. 얘는 아들 덕 좀 보겠구먼. 그리고 이 친구는 손에서 돈 냄새가 나. 네, 돈 냄새가 많이 나. 말년에 무적이 좋아. 돈 맛이 좋아. 무적이는 우리 아버님은 성이 뭐야? 최입니다, 최. 생일이 언제고? 4월 20일입니다. 그렇게 뭐야? AB형입니다. AB형. 이 사람은 고지식해. 고지식이 뭐냐면 자기가 오르면 그게 끝이야. 다른 사람은 귀를 안 들어. 이거 진짠데? 저는 이제 1월 17일입니다. 정확히 나신 진짜로 성이 뭔고? 김씨입니다. 이렇게 뭐야? A형. A형이니까 아까 여기는 노후가 좋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 사람은 돈이 안 붙어. 우리는 좋은데 노력을 해도 맨날 그 자리야. 어떻게 해야 돼? 계산이 먼저 빨라서 남는 것부터 생각한단 말이야. 저만 틀리시는 거 아니야. 너 수성이 우리 김씨라며.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신에 남들이 우러러 보는 사이야. 눈과 눈썹 사이가 멀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옆에 있어. 이 사람 혼자 주머니에 넣지를 못해. 다 내주면서 나가. 그래서 그 깔린 돈 다시 챙기려고 제가 사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 어쨌든 아니고 필요없는거 나한테. 내가 돈 있으면 다 이렇게 나눠줘. 돈은 빈덧다리가 아니고. 진짜 다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럼 정확한 건데 그럼. 그럼 여자친구는 언제 생길 것 같습니까? 제가 못했어요. 여자친구? 어쩜 이렇게 봐. 이렇게 또 어리고. 아들이 누군데 이제 결혼을 모르고. 여자친구가 먼저 있어야 결혼할 수 있어. 그렇게 돼. 혼의 정사라고 그러지 우리가. 여자친구는 못 만들어도 되지 아들이 둘이 있어. 여자친구는 이런 게 있어. 가랑잎이 두 개가 있으면 저걸 가랑잎을 내가 간수를 잘해야 돼. 네. 여자친구를 찾지 말고 때가 되면 와. 아, 아들 둘을 데리고 옵니까? 아니지, 자연적으로. 그건 아니지. 내 말 들어봐. 아이들과 함께 더 큰 사랑이 너에게 오는데. 네. 저희 유튜브는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소금 좀 할게요. 봐봐. 내 휴대폰이 있어야 돼. 유튜브가 잘 돼. 불빛 보려고 해, 불빛. 아, 근데 조래 씨. 여기 좀 보려고. 이쪽으로 바꿔와. 잘 안 보여. 아, 잠깐 오겠습니다. 이거 닦는 거 있는데. 아니, 옆에 있으니까. 동국정 이제 앞으로 안 오겠구먼. 좋네, 손꿈 좋네. 저 유튜브 잘 되는 겁니까? 우선 대장이 잘 돼, 나머지 사람은 괜찮아. 좋네, 손꿈이. 감사합니다. 다행이다. 그 남은 총 금액이 얼마지? 4천. 오늘 그러면 4천을 시원하게 정리해드리고 박수로 보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